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냥 방학 들어가면 애들이 완성도가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컴퓨터실을 차지하시고 컴퓨터실에서 계속 이걸 연습을 시키고 방학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겨울방학 때 내년에 수업하셔야 될 선생님의 교과서를 외칠판, 교과서 외칠판을 애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 거죠. 개인 특수죠. 기말고사 끝나고 뭐 하냐고요? 다 애들이. 근데 수업 시간에 주무시는 그분도 컴퓨터실에서 눈이 초롱초롱 하다는 거지. 다만 하고 놀아라 하시면 어디 보시면 숙제 또 수행평가. 이게 근데 이게 점수가 없는 수행평가예요. 여름방학 때 점수가 없는데 한다. 왜? 재밌으면 한다. 애들이 여름방학 숙제는 한 30% 정도가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2학기 수업 재료로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들 교재에 교과 수업의 실제를 아까 이티용 쌤 보였는데 SNS 맨 오른쪽 오른쪽 탭 왜? 오른쪽 탭 아니 열려있네. 여기 지금 맨 실장거들 여기 보셔요. 네, 이게 지금 점수가 1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다. 아이들 과연 일종의 심리전인데요. 재밌으면 한다. 요즘 애들에게 이런 것들이 재밌죠. 저는 이제 그 수업할 때 도입부에 애들이 한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가 국어 선생이라면 시 수업을, 신앙송 수업을 하겠다. 배경음악,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2인 1조로 해서, 하나이면 배경음악 둘이서 합의 봐. 그래서 배경음악 선택해서 휴대폰을 틀고, 하나이가 신앙송 해가지고, 녹음해서. 그게, 그럼, 시를 암기하라고 하는 애들은 스트레스 받거든. 머리 쥐나잖아. 근데 이거 시 낭송시켜서 음성 녹음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라고 하면 얘네들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니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 알아? 요즘 애들이 자존감 덩어리잖아. 자존심 덩어리.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게 애들 심리. 이렇게 해서 내라 그러면 거의 암기 수준의 효과가 나요. 왜? 엔진 하는 거 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애들이 엔진 하는 꼴 안 보여요. 지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녹음하고 다시 녹음하고 그 과정에서 배경음악도 시와 맞게 맞는 음악 고르려면 얼마나 더 애들이 신경 쓰겠어요. 요즘 애들은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달라도 너무 달라. 내가 음악을 틀어주려 틀어줄 수가 없어.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음악 선택권은 학습지 제일 먼저 한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학습지를 제일 먼저 한 검사 받은 학생에게 음악 선택 권한을 줘. 그것도 역시 우리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엄청나게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1500자 있지, 음악 선택 권한이 있지, 그런 걸 잘 활용해.
있는 우리 또 그 근데 교과서를 근데 재미라는 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너 공부 안 해서 뭘 쓰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왜 우리가 저희가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왜 가져야 돼? 요즘 애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꿈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 왜?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 절반은 최소한 나한테 줄 것 같고 차도 똥차도 하나 사줄 것 같고 근데 꿈이 왜 필요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근데 우리는 아이고 그러다 어떻게 애들은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재밌어야 산다 애들이. 자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애도 불구하고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로 가. 팝송 불러도 좋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애들 이거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빅이라는 8번 15번 22번인가 저희가 촬영 방송을 아까 지금 롤링 인 더 빅이라는 노래인데 작년에 1학년이고 지금 2학년 아닙니다. 노래방 가서 가수가 되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아이의 삶과 이 교과를 연결시켜주는 허브여야지 이제는 그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이거 안 먹으면 니네들 나중에 배고파서 죽어 이건 평집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 내려가서 호강을 갖고 어쨌든 애들이 공부가 시작되는 건 선생님이 좋아야 돼요. 선생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을 누구셨잖아. 왜 선생님 되셨어? 중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좋아서 되신 거예요. 내려가서 교과 수업의 실제를 뭐 그냥 너무 이론이 많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 보실까요? 네. 그렇지. 요게 이 유해 이틀 남은 아이예요. 지금도 5교시, 6교시에 와서 위클래스 있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우리입니다. 얘가 이제 정교 꼴찌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 아이를 무기력하다 이랬는데 이게 애가 실패한 거냐? 만약에 천호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됐을까? 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있는데 애니메이션 중학교는 왜 없을까? 선화 예중은 있는데 얘가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싶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제가 가봤어요. 2학년부터 수학이 없어요. 아예 얘가 지금 2학년인데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과연 아이의 실패인가 어른들의 실패인가. 다음 내려가서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 패브 모두 있고 모두 있지만 역시 제일 우리에게 소중한 건 수업이겠죠. 수업. 오케이. 근데 카페를 만드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런 카페 제가 만든. 근데 카페는 물론 다음에도 카페 기능이고 다 있는데 저 위로 쭉 올라가. 제가 네이버에 주목한 건 이것 때문인데요. 요. 네이버가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면 여기 ET21, 요거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어 교사다 이 뜻이에요. ET21. 이게 또 재미있어야 돼. 짧고 재미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자기 저기 전화번호 쓰고 이러면 이건 정말 잔인한 거야. 애들 저 자기 전화번호 왜 이러는 거야. 그 ET21 이렇게 선생님의 특징이 들어가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같은 때 딱 좋은 아이디어는 선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개라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 주소가 슬래시하고 첫 번째 올리면 1이에요. 근데 다음은 주소가 중간에 뭐가 다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게 그 휴대폰이 없는 아이들이 이걸 그 치고 들어가려면 이게 번거로워요. 애들 한 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 슬래시하고 200으로 바꿔봐. 2415에서 이 땡땡. 자, 이게 지금 2학년 애들이 1과부터 12과까지가 여기에 전 수업 칠판이에요. 여기 보면 미디엄 교육관입니다. 127쪽. 자, 이제 실제로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프린트 애들 뭐 학습지 이런 거 주고 워낙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죠? 뭐가 어땠나? 앞에 거는 꺼봐. 왼쪽 거. 그거 꺼. 아니 왼쪽. 오케이. 다른 거 다 꺼.
지금 방화형을 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레인?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 트레인? 정진? 트레인? 포? 아니 근데 투가 아니라 포였네? 와 희한하네. 맨날 투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포일까? 방향을 가르칠 때는 for를 쓴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교 앞에 구분자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내가 가르치는 교과목은 필요해서 탄생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작업, 이 아이의 삶과 연관시켜주는 작업, 이 작업을 이제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우리 다 하는데 뭐 선생님이라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럼 이제 애들도 집에 가다가 진짜네, 뻔해. 그리고 이제 approaching 현재 진행형이다. 내려가서 여기다가 제가 퀘스천 좀 넣고 요것이 저의 칠판. 그리고 이런 칠판도 다 들어갑니다. 하고 그럼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건빵 장수만 하는데 어, 맞췄네. 아이고 저는 이 제 수업하는 자세가 건빵 톱과 맞췄네. 그러면 또 제가 또 맞춰서 내려줘요. 그러면 또 원 플러스 원 해석하면 한 개 더 드리는 해석. 그냥 거의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줘야 애들이 자, 더 내려가서 정리하고 오늘 수업한 90과 부가 아까 요 밑에 선생님들 이 나폴레온 이 그림 보셨죠? 이 그림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이 그림이 역사적인 날조를 했나 날조 스위스 가보셨어요? 알프스산을 백마 타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 경사가 뭐 이래가지고 이게 뻥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여기 보면 포병 뭐 포도 가고 막 이것도 뻥이라는 거야.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나폴레온은 군사를 다 보내고 2, 3일 뒤에 갔대요. 그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 그림이 뻥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런 얘기가 가능해. 내가 뭐 필기 막 하고 그래봐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오늘은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지. 자 오늘은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제가 간단하게 제 수업 이게 이제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다 그랬다 내려가봐 여기다가 뭐 이런 문법 수업은 똑같죠? because냐 because of냐 이건 프린트 그대로예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나와 수업 시간 동안에 나와 아이들이 계속 뭐가 교류가 되었나? 눈이 교류가 된다. 시선. 아이들은 뭘 먹고 자라냐? 선생님이 시선을 먹고 자라. 근데 제가 선생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시선을 교류할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이게 장점이라. 그래서 카페를 만드시고 간단하게 거기다가 내용 넣고 오늘 배운 중에 가장 화려한 기술이 뭐였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세상에 내가 이걸 배우러 내가 감동교육청에 3시간이나 투자했어? 근데 이거야말로 날로 먹는 애들도 집에 가서 아까 슬래시하고 200이었죠?
이거 알아야 돼. 왜? 2학년은 200이야. 1학년은 뭐야, 여러분? 1빵빵이야. 3학년은 3빵빵이야. 그렇게 애들, 우리 선생님은 다 있어, 인터넷에.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글에 가셔서 내일 당장 수업할 거. 그걸 검색하세요. 단원의 이름으로 검색하세요. 구글에 가서 지금 검색하세요. 구글 여셔서 단원의 이름으로 검색하세요.